자, 뭐 지금 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요. 사실 에너지 대란, 수급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. 자, 마침 또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 이슈 좀 정리해 주시죠. 일단 뭐 문 대통령이 이제 원전 향후에 60년 동안 이제 뭐 원전이 이제 주력 기저 전원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럼 탈원전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도 원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기존의 원전 중에 이제 좀 오래된 것들을 좀 가동을 중단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신한울 1, 2호기 뭐 신고리 5, 6호기 정상 가동을 좀 주문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되 뭐 그리고 짓고 있는 것들은 그냥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이어질 거냐 아니면 더 추가 건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는 아직은 조금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. 지금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커진 에너지 위기 타계로 결국에 이제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약간 뉴스에 반응해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관련주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이슈에 따른 좀 관련 테마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섹터들은 어떤 쪽일까요? 일단 뭐 좀 넓게 보면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수혜주들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결국엔 PNG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받던 부분들을 이제 유럽이 한 40% 정도 사용량의 40% 정도를 러시아에서 받았는데 네.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서로 충돌이 생기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뭐 미국에서 LNG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LNG 관련 주식들이 조금 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가스공사라든지 뭐 그 본행제를 만드는 한국카본 뭐 그다음에 그 동성 화인텍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. 그다음에 그걸 실어 나르는 조선주들 우선, 중에서 네.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기존에 이제 LNG 선박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유가 상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은 종목들이죠.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풍력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대체 에너지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뭐 지금 여러 섹터들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분위기입니다. 많은 이 안에서 또 가장 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나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어디 쪽일까요? 지금 당장은 이제 원전이 가장 큰 이슈로 보이고요. 이제 일단은 이거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아직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나머지 이제 조선주라든지 LNG 관련주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럽 최근 유럽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원전이 한번 또 급등을 했었고요. 그다음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대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. 마무리가 되진 않았는데 그 안에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 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친환경을 인정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EU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자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절실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원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던 프랑스가 이제 좀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또 국내 원전 정책 기조도 조금 바뀌는 분위기다라는 부분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이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종목별로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좀 고려하셔서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원전 관련 주들 종목별로 좀 기술적 분석도 해 주시죠.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 이제를 들 수 있고요. 원전에 가장 뭐 탈원전에 피해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이제 최근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그 외에 이제 한전 기술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한전 관련돼서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대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다 11월 달에 급등했다가 또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이런 작은 종목들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
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오히려 끝날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원전은 되게 중요한 게 한번 계획을 하면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그렇죠. 네. 이게 이제 갑자기 뭐 원전을 뭐 몇 기 더 짓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없는 거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발성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한전기술이나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전기술은 좀 실적은 굉장히 좀 안 받쳐주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지금 종목이군요. 그러면 이 안에서 좀 가장 주목하신 쪽은 어떤 종목일까요? 두산중공업? 저는 두산중공업을 네. 보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왜 제가 보냐면 이제 가장 큰 거는 재무적인 리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던 주가가 이제 좀 고개를 좀 들었다. 그렇죠. 뭐 이제 네. 최근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 보시면은 뭐 바닥이 한 2천 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 있으니까 사실 많이 올라온 거죠. 네.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사실은 뭐 이제 고개를 조금 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차트를 지금 쭉 좀 크게 보이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제 작년 재작년 3월을 기점으로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맞아요. 예. 근데 연봉으로 보시면 예. 뭐 거의 제가 증권회사 입사하고 나서부터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예. 지금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예,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, 지금 도산중공업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돼서 오늘 이제 발표가 났죠.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정 관리 이런 이제 법정 관리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원전 정책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그 사이 원전에서 돈을 못 버는 부분들을 다른 데서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. 노력한 부분들이 보면 뭐 이제 선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담수화 사업이라든지 네. 뭐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나 네. 이제 아랍 쪽 가면은 담수화 공장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수소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이제 그 풍력 관련해서 이제 그 터빈을 만드는 네.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악재는 다 끝났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이제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두산중공업이 가장 좀 뭐 안정적이면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탑픽으로 두산중공업을 꼽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한전기술이나 뭐 우진 이런 종목들 같은 게 보성파워 같은 네, 종목들은 네. 좀 단발성으로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두산중공업 그 우리 차장님 입사하실 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데 그만큼 꽤 오랜 동안 내림세를 보이다 이제는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가지 네네. 않겠는가라는 말씀이신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재료들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. 두산중공업을 그러면 어떤 우리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갈까요? 일단 지금은 뭐 2만 천 원 및 지금 그 차트를 한번 이제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0 제일 중요한 이제 선이 이제 추세를 완전 전환한다라고 봤던 선을 한 120일선으로 보고 있고요. 주봉상으로도 뭐 한 60주 선을 지금 잘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예전에 보시면은 한 120주 선을 지금 뚫고 올라오면서 한 번도 그 밑으로 빠진 적이 없죠. 결국에는 이 120주랑 120주면은 몇 개월 몇 년 2년 정도죠. 그렇죠? 그렇죠. 네, 2년이고 네. 120일선이면 거의 6개월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6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선을 좀 그어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2만 5천에서 2만 6천 원 사이에서 매물대가 좀 형성될 가능성, 매물대가 있어서 저항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한 지금 2만 7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. 그래서 한 2만 6천 원에서 2만 6천 원 부분만 잘 돌파해주면 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짧게 한 18,000원으로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최근에 급등력을 보여주는 두산중공업인데요. 상승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. 자,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하신 분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